네이버에서요, 이렇게 윤정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든 찾아오셔야죠. 절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이트 누르기 눌러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교육 신청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확 늘어나셔서 뭐 일단은 어찌됐든 15분 정도면 될것 같은데 지금 13분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또 대기 중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해 금요일까지는 인원을 받아서 이제 금요일날 담당자가 퇴근하기 전까지 얘기를 해놔야 페어먼트 호텔의 강의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야, 이렇게 되면은 20명, 20분? 20분이면은 우리 스태프진들까지 해서, 이야, 인원이 빡빡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어찌됐든 교육 진행을 최대 15분, 20분, 20분까지는 하여간에 의견을 좀 여쭤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분까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강연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워 가셔야 돼요. 응?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은 당연한 거고,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을 제대로 배우셔야죠. 그리고 자동 매매의 기준도 배우셔야 돼요. 이두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은 종목 검색기를,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종목이 나오는 거다 좋은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 두 번째 기준은 종목 검색기 이외에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야 된다. 세 번째 기준은 직접 오셔서 배우시려 하는 기준이 자동 매매 부분이에요. 자동 매매 부분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자동 매매 기준에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드셔야 되겠죠. 자동 매매 기준에. 설정 범위. 아, 그 자동 매매라는 거는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자동 매매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당일날 뭐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텐데, 손실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제 손실을 확장시키지 않고, 손실을 제한시키는 부분. 손실 제한. 그렇게 해서, 뭐 손절을 한다. 편입단가 대비해서 이 기준에 손절을 한다. 뭐 이런 기준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손절을 한다. 두 번째 기준은 목표 이익을 설정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목표 이익을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그세 번째 부분은 목표 이익이 도달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이에요. 목표 이익이 도달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목표 이익이 도달되지 않았지만은 거기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 그 밀려 내려올 때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해줘라. 뭐 이런 부분들. 요 이익은 내가 지킬 수 있게 잡아줘라. 그런 부분들. 손실 보전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이제 그 기준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분한분 설명을 들으셔야지 지금 여기서 설명해봐야 잘 이해가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이 기준점 어디서 설정하는지 다 보여드리고 설정해드리고 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날 다 배우고 가시란 말이에요. 강연회장에서. 강의 끝나고 뭐 식사하는 시간에서도 나 이거 좀 먼저 해줘. 또 티타임 갖는 시간에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그 기준점, 등락 기준점, 고점을 넘겼어.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와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수익을 확정 지어줘. 너무 많이 밀리면 안 돼. 그 퍼센테이지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더 넘겼어. 와, 대박, 고마워. 근데 여기서도 요 정도 넘기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매수 매도 설정 부분. 또 수익률 도달 이후에 형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설정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배우시는 게 아니라 당일날. 당일날. 당일날 기준에서 하나씩 차분하게. 그래서 강사가 일단은 윤정도
그리고 이용철 연구원, 이다운 연구원, 그리고 DB증권에서 직접 나와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벽해지겠죠? 종목 검색기 활용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옛날 오시는 분들의 혜택은 교육 이걸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불기둥 AI 인공지능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이 부분을 1개월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는 PC 버전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PC 버전, HTS 버전에서의 수식도 조건만 맞으면 드릴 건데, 까다로운 조건 붙일 거고, 그리고 이 기회는 없을 겁니다. PC 버전까지 드리는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자, 그렇게 해서 4월 1일 날,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거는 1시 이후에 강의를 시작해서 뭐 최저녁 이후에 이제 끝나는 걸로.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지방까지 되돌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 인원이 아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강연회가 아니고 강연회 부분 어디세요? 이쪽에 안 올려드렸나 제가? 이쪽에 안 올려드렸으면 제가 이쪽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래야 인원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 부분이 13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13분이 아마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3분 맞네요. 이렇게 해서 13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고 일반 회원분들이 두 분이시고 그리고 VVIP 회원님들이 대부분이시고 VIP 회원님도 한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4월 1일 날 함께 하셔서 좋은 좀 수익 가져가시기를 그리고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라고 올려드릴게요.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이 나와요.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네 분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한분 야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다 차면 가격 인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지금처럼 좋은 장이 또올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올 거죠.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이 좋은 장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래요. 자, 지금 시장 상황 시황을 한번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죠.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10조 이상, 20조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 흐름이 언제 나올 거냐? 바로 나와요, 바로. 시간 안 걸려, 바로 나옵니다. 예? 오늘 또 엔비디아의 흐름이 또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반도체주들까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죠. IT 반도체.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 바로 10만원 넘기는 거고. 에? 10만 원이요? 아, 그렇지. 하이닉스 10만 원 바로 넘기죠. 그거 뭐못 넘길까 봐서요. 그렇게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도 실려야죠. 5조까지 거래대금 밀린 거는 사실상 2020년 1월 2일 4조 6,380억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처음입니다.
1월 달에 5조 수준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5조 미만으로까지 밀렸어요. 5조 미만으로까지 밀렸는데, 이 보세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뭐, 미국의 긴축 때문에 시장이 어렵고, 개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어? 미국 때문에 시장이 뭐가 개뿔이나 어려워요? 미국 시장 어마어마한 강세지.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1% 밀려 있습니다. 이번에. 예? 6%까지 낙폭을 줄였었어요. 10% 밀려 있다고 해도, 11% 밀려 있다 해도 3천 수준이에요. 유럽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좀 눌렸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나냐고, 그따구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작년 3월에 유럽 증시의 변동성을 크게 준 이후, 단한 번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무지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저렇게 5조 미만에서 15조까지 찍을 정도로 이 15조의 거래대금이면요. 아, 진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2020년도 7월 달에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 낼때 있죠? 시젠에서 거래대금 하루에 2조씩 나올 때. 그 2조 원의 거래대금과 함께 시젠이 1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날라가요. 신풍 제약은 뭐 비이성적으로 날라갔고. 그 흐름. 그리고 2020년 11월 25일부터 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2021년 1월까지 뭐 초강력 시세를 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IT 자동차 화학이 뭐 어마어마한 폭풍 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21년 7월 달에 기준에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3조짜리가 보름 만에 26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흐름이 이렇게까지 시장이 미끄러지면서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악순환의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체감 온도가 안 좋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케빈 선생님 물음표하고 플러스는 또 뭐예요? 어? 왜 이렇게 일찍 시작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건가 혹시? 예. 하여간에 그래서 이 큰일 났어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고 얘기하다가 케빈님 그 물음표 플러스까지 얘기하다 보면 방금 얘기했던 거 까먹는 거야. 아이 참나. 뭐 어디까지 얘기하지? 야, 큰일 났네 진짜 이제. 하여간에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고 있다. 이 흐름의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여줬고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나 유가증권 시장 뭐 통틀어서 거래대금이 1조 넘는 종목군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튀어나와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 이틀 1조 이상, 에코프로가 1조 이상, 에코프로 BM이 1조 6천억까지 그런 거래대금이 터지는 장세입니다. 그러니 종목별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추세 부분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추세의 강화 부분이, 강세 부분이, 시세의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흥분 상태입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이 엄청난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좀 들여다보시게 되면 이런 기준인 거죠. 오늘 잘 보세요.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종목,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확장돼서 부담스러운 종목은 여기서 딱두 개뿐이 없어요. 1조 미만의 조일 알림, 이게 상한가 가서 3,800억인가요?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는 평상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을 그다지 안 좋아해요. 응? 펀더멘탈 대비해서 실적, 자산 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거. 사실상 2차 전지가 프리미엄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더안 좋아하는 거는 의약품을 제일 안 좋아해요. 너무너무 거품이 심하죠, 너무너무. 어느 정도에 되는데, 너무너무. 어찌됐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쎄요, 응? 좀 굉장히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어찌됐건 회계감사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들은, 와, 외국인들 많이 매수했다, 프로를 매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기준이지만,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그렇게 수급이 월등히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두 종목을 빼고 나면요, 이제 시장이 다시 환해지기 시작할 위치인데, 12월 말 종가 대비 1분기에 20%까지 반등이 나온 현대차. 시장 대비 월등하죠. 그리고, 하이닉스, 조금, 아직까지는 주가의 위치가 아쉽다 할지라도, 1월 3일 저점 대비해서 30%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눌렸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반등 탄력이 추가적으로 연출되면서. 10만 4,500원까지 훌쩍 넘겨야죠. 빠르게 넘겨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IT와 자동차, 자동차와 IT. IT 기준에 하이닉스가 제일 못 움직인 거고, 삼성전자, 시장 대비 강하죠. 그리고 삼성전기 올해 20% 올라와 있죠. 작년 그 4분기 저점 대비해서는 40%. 그리고 LG전자 올해만 4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 IT의 주도력. 거기에 나머지 전부 2차 전지죠. 오늘의 기준에서 보실 때도. 끝난 것 같은데? 아니야. 코스모 신소재 순환성의 흐름. 맨 처음에 누가 시발점이 코스코 케미칼이 1월 26일 날 14%의 폭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 랠리를 이끌어진 거예요. 그 랠리는 테슬라가 당연히 가격 반발력이 나타나 좋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1월 16일 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 2월 7일 날 에코프로의 22%의 폭등, 에코프로 BM은 2월 1일 날 9%의 폭등.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100% 이상의 폭발적인 시세. 시가총액 10조에서 20조까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2월 1일 이후에만 282%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이후에 그들이 잠시 쉬어갈 때 누구? 코스모 신소재. 뭐그 밖에 LNF나 성일하이텍도. 코스모 신소재 3거래일 만에 지금 30%, 3거래일 만에. 그리고 3월 3일, 3월 6일, 2거래일 만에 뭐 20%대. 순환성이죠.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던 부분에 대한 보상. 저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알미늄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딱 하나. 1조 이하짜리 딱 하나. 카나리아 바이오, 일단은 전일 종가에서도 1조는 유지했었어요. 하한가에서도 1조는 유지하고, 가격 반발력. 지금 상한가 종목이 이번 달에만 4개째예요. 뭐가? 1조 이상짜리가. 상한가 종목은 18개인가 19개니까 되는데, 1조 이상짜리가 4개.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월 16일 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응? 그래, 두 개가 아마 이수학하고 에코프로 H&E 상한가 기준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응?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굉장히 거래대금 크게 상향이 됐다. 그것은 경기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는데, 걔뭘왜 미국이 안 좋아요? GDP 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2분기가 적자에서 작년에 3%대까지 흑자로 크게 전환이 됐는데 GDP 성장률이 응? 적자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응? 그게 왜 안 좋은 거지? 굉장히 좋은 거죠. 카나리아 바위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서 박승재 TV 방송에서 카나리아 바위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어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게 카나리아 바이오 시초가 대비해서 또 혹은 고점 대비해서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또 혹은 손절 그러나서 재차 보십시오라고 거래대금 뭐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 결론은 우리는요 카나리아 바이오 3월 6일까지 3월 8일까지 종목 검색기에 떴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잠잠하다가 3월 20일 날 변동성 기준에서 진입, 재진입, 뭐 재진입, 탈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자락은 뭐예요? 탈퇴란 말이에요. 고점 대비 일정 범위에 꼬리가 달리면 우리는 탈퇴예요, 탈퇴. 차익 실현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어제는 하한가기 때문에 운봉 떨어지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서 20이 이긴 거죠. 얼마? 16만 5%. 이게 종목 검색기 PC 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목 검색기 PC 버전. 개장초에 갭상승 15% 그리고 뭐 11%인가요? 거기까지 눌려 내려가고 돌리는 과정에서 거래는 이미 터져 있었기 때문에 진입의 시점이 표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까지. 이거는 MTS에서 윤성두가 핸드폰 열어놓고 캡처해서 올려드렸네요. 그럼 윤정두가 캡처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발굴하시면 되는 거죠. 응? 뭘로? MTS 받으셔서. 근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MTS가 나와요. 금요일날 MTS가 나오는데 무료 회원님들은 이틀간 사용하실 수 있게 드릴 거예요. 내부에서 오늘 뭐 그냥 그 오픈해놓은 오픈 버전으로 일주일 드리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셨는데. 고민을 할게요. 근데 오픈 버전은 종목이 많이 나와요. 그럼 자칫 오픈 버전 보시고, 아니 그냥 뭐 종목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유, 난 매매 이거 어떻게 못 가려서 하겠어. 이러시면 말짱 돈목이잖아. 윤정도 정식 버전은 종목이 몇개안 나와요. 종목이 몇개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종목에서 또 골라내야 된다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냥 딱. 매수할 놈만 딱 튀어나와야지. 다만, 이제 윤정두의, 34년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AI 윤정두는 감정 없이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윤정두는, 이렇게 카나리아 바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교육용이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아주 소액 정도 들어가실 수 있다. 아마도 문자 매매 사인까지 잡아드리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일 거다. 그죠? 이번에도 계속 신호 나올 때도 윤정두는 중립.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신호 나오고 상한가. 이러한 상승률의 기준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이 상승률이 뭐가 중요해? 조율하면요? 5%에 포착되고 26%의 상승.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시가총액 3,800억.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거래대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거래대금 없는 종목은 더더욱,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주 이상짜리 종목 위주에서 충분한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 위주에서 종목군들 보시고, 오늘 대부분이 이제 뭐, 2차전지 위주.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시장이 전체가 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분산이 돼서 그래서인지 뭐 1조 넘긴 종목이 오늘 안 나왔는데 1조 넘기는 종목이 굉장히 지금 많아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뭐한 달에 몇 번씩 1조가 나오고 그리고 금양, LNF 이런 종목군들의 1조에 달하는 거래 대금. 앞으로도 그러한 거래대금이
자주 나와야 돼, 강도 있게. 그래야 변동성의 확장과 함께 수익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3월 22일 날 코스모 신소재. 지금 3거래 일제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3거래일 연속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종목 검색해서 떴어요. 매수의 기준입니다. 종목 많이 안 떠요. 세게 뜹니다.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드리지만 카나리아 바이오 어떻게 했어요? 20일 날 신호 나오고 바로 고점 찍고 퇴출 전량 정리 기준 잡혔단 말이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20일 날 124,500원, 21일 날 13만원 수준까지 올라오죠. 응? 13만원 수준이 아니라 13만원 중반까지 10% 이상 올라오죠. 21일 날. 21일 날 또 윗방향성 변동성도 일부 있었고. 코스모 신소재 98,700원? 98,700원에 응? 월요일 날 편입해서 수요일 날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만에 128,400원. 얼마? 3만원 올랐네. 이 가격 대비 3만원. 20일 날 98,700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을 잡아주세요. 딸랑할까? 몇 종목 나왔어요? 세 종목 나왔죠. 21일 날 어떻게 됩니까? 20일 날 월요일 날 저렇게 됐고 22일 1일 날 코스모 신소재 98,700원 대비해서 얼마 2만 원 정도인가요? 18,000원? 오케이. 18,000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수요일 날 얼마? 128,400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양은요 11% 포착이 됐죠. 그리고 54,300원이고요. 이게 얼마가요? 뭐 얼마가 6만원대 중반. 21일날 상한가. 아 죄송합니다. 상한가가 아니라 28.8%. 어쨌든 금양은 20일 98,700원, 115,600원, 21일 그 다음에 22일 추가 또 폭등 121,500원 아니지. 12만원 이하 116,000원 뭐 이런 때 119,900원 써 있잖아요. 월봉의 기준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래서 22일 날 12%까지 98,700원에 월요일 날 포착된 종목이 128,400원까지 대박이죠. 결론은 코스모 신소재 월봉 보시면 돼요. 월봉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띵. 세 번째의 캔들의 크기가 비이성적으로 커졌어요. 어마어마하죠. 목표 주가 18만원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것도 다이렉트로 날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반 뭐 충분하게 수반이 된다면. 이미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13만원의 개배당 목표주가를 보여드렸어요. 13만원에 대한 개배당 목표주가. 결론적으로 이날 이후에 왼쪽 꼬리보다 오른쪽에 새벼룡의 망치가 작았단 말이에요. 변동성 크기가. 그게 어떻게 돼요? 확 바뀌죠. 확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목표주가 16만원까지. 그리고 새빼랑의 기준에서의 교육. 잘 보세요. 어제 그 새빼랑이 때 꼬리를 못 돌려놨잖아요. 꼬리 위쪽으로. 그리고 21. 20, 21, 22. 완전히 다르죠?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는 3월 3일, 3월 6일,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20, 21, 22 상승장학 확인형 뜬 이후에 83.95%의 수익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에서의 상승률. 거래대금 최상위가 이제는 2천억씩 터져야 거래대금 최상위 22에 들어옵니다. 22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서 대형주 위주로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소형주에서만 뭘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대형주 기준에서 설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수익, 이러한 수익, 이러한 수익, 이러한 수익, 이러한 수익.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가장 최근에 3월 이후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올려주신 검증된 계좌입니다. 검증된 계좌.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3월에 다 수익을 내신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넘기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시장 자체 흐름을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전문가가 이번에 몇 명 있을까요? 실리콘밸리 파산하고 나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하고 나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완벽하게 시장 방향성 제시해드렸죠. 결론은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연락하십시오. 연락 주십시오.